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반지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반지들만 소개하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반지의 진심인 반지 부자 동생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동생들과 촬영을 하다 보니 영상에 반말이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제가 원래는 엄지에 하나를 꼭 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안 끼게 되더라고요. 보통 엄지에 끼던 거는 이런 똑같은 실반지인데 크기만 좀 다른 거. 그래서 여기 딱 하나 껴주고 그다음에 요즘 왼손에 끼는 거는 요 실버로 된 애를 이렇게 검지에 껴줍니다. 약간 러프한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러프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되게 매료됐던 게 이게 원 모양이 아니에요. 맞네. 조금 약간 각진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 여기가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하여 있다, 패턴이 그치? 파여있어가지고. 유일한 단점은, 이게 자꾸 중간에 뭐가 껴요. 이런데. 그래가지고 세척이 어렵겠다. 핸드크림 같은 것도 있으면은 좀 마음 아파가지고 차라리 핸드크림이나 특히 요즘 막 손소독제, 그다음에 막 비누로 손 씻을 때는 얘를 꼭 벗어서 해줍니다. 원래 잘안 빼시나 네, 봐요, 저는 반지를? 원래 한번 빼면은 진짜 안 빼거든요. 24시간 올 착용인데 이것만큼은 제가 꼭 빼주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가 얘랑 같은 브랜드예요. 제멘 페블스라는 그 서울에 있는 액세서리 파는 집인데 거기서 커플링으로 맞춘 반지입니다. 저는 좀 볼드한 거를 뭐가 껴있네요. 제가 또 김나영 브이로그를 잘 보는데 김나영이 꼭 볼드와 실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다면은 이거는 허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섞여 있으면. 이렇게 껴주는 거를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금과 그다음에 은 이렇게 위로 되어 있고요. 저는 좀 클래식한 디자인도 좋아하고 좀 오래 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맞네. 두 일부러 가지가 딱 섞여 요 있네. 맞아.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브랜드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보시면 각인을 할수 있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제 문구로 새겼습니다. 요렇게 주로 낍니다. 왼손에 두 네. 개. 자, 이것도 같은 브랜드입니다. 그래? 제멘페블스 겁니다. 뭐 있으신 거 메모하세요, 메모. 아니죠? 네. 메모. 그래서 사실 제멘페블스가 반지를 파는 액세서리 브랜드 치고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곳이에요. 가격대가 있어? 아쉽네. 요 아이 같은 경우 가격대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저렴했었어요. 검색해봐야겠다. 제멘페블스 브랜드 반지 요세 개만 딱 있는데 저는 다 약간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하다. 무난한 편인데 오히려 이 브랜드 있는 반지들은 되게 존재감이 뿜뿜한 반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긴 얇은 이제 14K 금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구입했었어요. 사이즈만 다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토페라는 그냥 인터넷에서 보다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제가 주문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14K예요. 근데 얘는 한나 한나 주얼리에서 주얼리. 네, 한나 주얼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 쪽에 있고요. 얘는 근데 인터넷에서도 팔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으로 좀 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껴도 예쁘지만 레이어링을 했을 때더 빛을 발하는, 왜냐면 둘이 질감이 달라가지고 또 그렇다. 반짝임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조화로운 것 철학이 보이네요. 그렇네요. 반지의 진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얘도 같은 한나 주얼리에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얘는 얘 자체로 조금 두께감이 있어서 단독으로 껴주거나 아니면 얘도 보시면 질감이 질감이 있다. 달라서 이렇게 질감이 없는 얇은 링이랑 같이 껴주거나 아니면은 이 쪼끈쪼끈쪼끈한 요 같은 곳에서 산 반지랑도 같이 껴줍니다. 요즘은 이렇게 많이 끼고 아, 요렇게만 많이 낀다고. 있습니다. 예쁘다. 아니, 이 예쁘다. 정도로 반지에 진심이셨다. 그러게요. 그리고 골드를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네, 둘이 약간 저는 실버판데. 맞아. 골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실버도 오셨네요. 제가 한때 빠졌었는데 네. 제 피부 톤이랑은 이 골드가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골드가 더 이제 요즘은 그냥 옐로우 골드로 통일을 해서 끼고 있습니다. 예쁘다, 근데. 잘 어울려, 너 피부 톤이랑. 감사합니다. 끝!
저는 일단 약간 반지를 좀 실버류를 많이 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끼고 다니는 반지는 약간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얘 두 개는 어떤 조합을 해도 끼는 반지. 그런 실반지 느낌처럼 튀지 않아서 얘는 이제 왼손 약지에 껴주는 반지고 얘는 오른손 여기를 뭐라 그러지? 약지, 야 얘가 약지. 약지야? 응. 그럼 얘는 뭐야? 새끼지. 얘는 왼손 새끼 손가락에 껴주는 반지고 얘가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껴주는 반지인데 얘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 8층에 있는 그 액세서리 점이 있는데 그 아, 나중에 문제네요. 이름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산 반지고 얘가 실반지 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각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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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들어가 있는 완전 원형은 아닌 그런 반지여서 얘를 항상 여기 끼고 다니고 얘도 사실 보면은 완전 원형같이 생겼는데 굵고 얇고 다시 굵어지고 약간 이런 반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삼덕동의 ETC라는 곳에서 샀던 반지인데 얘가 애기 반지로 끼기 딱 좋아가지고 항상 이걸 딱 기본적으로 껴준 다음에 그날의 컨셉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요즘 제가 좀 꽂힌 반지는 앞에 친구도 말해줬지만 저 약간 골드와 이거 예쁘더라. 요즘 대세가 약간 골드와 실버의 조합. 다리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근데 저는 여기만 파는 건 줄 알았는데 요런 디자인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W 컨셉에서 클레버 무브라는 곳에서 샀는데 얘를 여기 딱 끼면은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여기가 진짜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딱 껴주고 이거를 이제 끼는 날에는 매끈매끈하니까 같은 톤으로 된 애를 껴줄지 근데 너무 또 같은 톤이라 가지고 약간 요렇게 얇은 애들 이건 사실 출처를 몰라요. 왜냐면 이거 플리마켓 하는 곳에서 샀거든요. 샀는데 얘를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여기에 끼거나 해서 끼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다른 느낌은 있는데 또 얘는 너무 똑같은 그런 느낌? 얘랑 어울리는 조합을 찾기 위해서 좀 고민 중입니다. 골드톤에 약간 보여준 그니까 이런 거 예쁘다. 여기 딱 끼면 예쁠 것 같은 거야. 언니 골드톤 이거네 어울리는데요? 이거 너무 예쁘. 그래서 내가 아까 보고 이거 사야겠다. 이거는 왠지 이거 구입 각입니다. 이거 왠지 구입할 것 같고 이렇게 끼니까 조합이 예쁘네. 이거 끼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이제 같은 제품인데 대구에 있는 이런 실버 공방 하는 데인데 레젠메라는 브랜드에서 산 제품들인데 이거는 저는 오브젝트에도 그 브랜드가 이제 입점을 해 있어가지고 샀는데 요거를 먼저 사고 그거 너무 예쁘다. 요것도 진짜 좀 골드하게 되게 예쁘지. 맞아. 제가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너무 굵으면은 이게 또 안 어울리더라고. 이걸 사고 그 다음 나중에 산 거. 이건 이거 진짜 예쁘다 생각했어. 그치. 이것도 진짜 뭔가 약간 투박하면서도 어디에나 껴도 되게 예쁘더라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느낌으로 예쁘다. 이렇게 해서 사고 그 다음에 이거 클레버 무브에서 이거 살 때 하나 사기 아쉬워가지고 또 좀 특이한 거 도전해본다고 요거를 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은근 손에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낄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얘를 좀 뒤집어가지고 그냥 얇은 쪽으로 뒤집는 게 예쁘다. 그래? 은이랑 골드랑의 조합을 요새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오늘 들고 왔는데 맞아. 비즈 반지들 한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즈 반지에 요즘도 좀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저 한번 빠지면 좀 진심 으로 빠지기 때문에 스윙셋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비즈 반지 치고도 엄청 독특한 반지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색깔 예쁜 거 요런 거 근데 요런 거는 막상 사니까 또 잘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 근데 여름에 나 방금 그런 거 맞아. 여름에는 진짜 잘 낄 것 같긴 해. 이거 단독으로 껴도 예쁠 것 같고 이거 약간 담수 진주 그런 느낌으로 여기는 비즈인데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진주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해가지고 끼고 나오면 되게 예쁘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요것도 비즈 색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요거 약간 이거 예쁘다. 오묘하게 예쁘다. 그치? 이거 약간 핑크랑 연두색이 같이 섞여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 이건 비즈 자체가 되게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요런 비즈 반지는 여름이나 아니면 포인트 주고 싶은 날 끼는 거고 데일리하게는 저는 실버 위주로 요렇게 데일리랑 포인트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반지를 한번 끼면은 절대 안 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줄 이거를 위해서 지금 다 뺐긴 한데 여기도 자국이 있고 여기도 자국이 있거든요. 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래 끼고 있어서 손 모양대로 살짝 각이 졌어요. 야 이거 찐이다. 이 찐이구나. 그래서 얼마 동안 꼈던 거야? 이거 2년? 계속 끼고 있는 거? 계속 거의? 그러니까
진짜 다른 반지 촬영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안 뺀 제 브이로그 보면 다 있어요. 맞아 맞아. 이거는 대구의 놀이터 알죠? 그 만인이 대구인이라는 거기서 그냥 친구 뭐 산다 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샀어요. 옴녀처럼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나도 뭐 살까 하면 샀는데 너무 착붙이어서 예쁘다. 네, 안 빼고 있고 특이한 반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거는 한 3년 전에 친한 언니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약간 에스닉한 옷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 원피스 입을 때 끼라고 반지 선물 받았어요. 살짝 인도 스타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잘 안 껴요, 잘. 약간 이렇게 풀로 이 문양이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럼 살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없는 것도 약간 이쁘더라고요. 예쁘다. 이거 판매도 하시나요? 이거요? 어디서 산지 몰라요. 아, 몰라. 네,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그 비닐 달랑 이렇게 받았어요. 아쉽네요. 구입 각이었는데 사고 싶은데 이거는 아까 반지에 진심이신 분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 반지 금색 골드를. 근데 저는 실버를 좋아해서 이거를 실버로 같이 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인스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너무 예뻐요. 근데 예쁜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제가. 디자인을? 네. 했더니 에르메스 디자인. 아, 진짜? 어쩌 그런 네. 거였구만. 김나영이. 네, 김나영 씨가 아, 이걸 진짜? 끼고. 뭐 알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의도하진 않은 그 명품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샀어요. 저는 그냥 스토어판 디자인인 줄 알고 샀죠. 맞아. 요즘 모르면 진짜 비슷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 비윤의 디자인. 그리고 이거는 제 결혼 반지입니다. 나도 결혼 반지. 결혼 반지. 색깔이 다릅니다. 결혼 반지인데 요게 아, 두 개 다 넣을 거야? 네,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좀 밑으로 한번 껴주세요. 아, 네네. 한번 껴주세요. 작아졌을까봐 무섭네요. 살짝 이게 커. 아, 제가 이거를 주문을 할 때 저는 아마 이걸 빼고 쓸 것 같다. 근데 이거 한 세트거든요.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치수를 크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각진 반지 대신에 쓰려고 살짝. 아니, 진짜 저 자극진이야. 이렇게. 아, 딱이네. 살짝. 네, 요렇게.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레알 결혼 반지라가지고 아빠도 결혼 반지 이렇게 빠질까봐 너무 무섭고 집에 아주 신주 딴지처럼 잘 모시는 아이입니다. 그래야죠. 네. 저희 뒤에 덮고 어떡해 나와요? 너무 귀여워. 제일 소중한 친구예요. 너무 바라 저희 부부가 이거를 사놓고 그냥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아끼지 말고 그냥 막 아무 때나 끼자. 설거지할 때도 끼고 그렇게 말해놓고 너무 아까워서 그냥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결혼 반지를 다시 맞췄어요. 이거는 그냥 약간 소장용. 이제 그 저의 찐 애정하는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이 반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반지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은 창원에 있어요. 옮겼어요. 아주르 스튜디오라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국이 있는 거? 자국이 보이시죠? 이건 진짜 얘보다 더 오래 꼈어요. 엄지 친구보다. 이 새끼 반지를 제 친구는 제 시그니처 반지라고 할 만큼 너무 이거를 끼고 맞아. 있어서 누가 진짜 물었어요. 진지하게. 이 연필 쓸 때 받치는 반지냐고. 아, 약간 바느질 할 때. 보조처럼.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니까 진짜 진심으로 이거 그림 그릴 때 도움 되는 도구야? 한 몇 명이나 이렇게 물었어요. 아, 연필 묻지 말라고. 네. 예쁘다. 이거 주문 받으시나요? 주문 받죠. 아, 공방을 하시는 거야? 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예뻐, 예뻐. 너무 예뻐. 항상 이거 보면 예쁘다 생각했어. 이 브랜드에서 남편이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요거를 몰래 맞춰왔습니다. 저윗가이. 여기 보시면은 기도하는 손이 이렇게 있고 우리 셋 다 가지고 있는 이 실버와 골드의 다리.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 반지의 포인트는 이 뒷면인데 맞아. 이 뒷면에 파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새겨진 문구는 Love is best of all이라고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 문구를 새겼더라고요. 기도손이랑 파도는 믿음으로 파도를 헤쳐나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건 늘 요즘에 이렇게 두 개를 늘 예뻐. 끼고 다니고요. 이 브랜드에서 팔찌도 저희가 제작을 했었어요. 이 뱅글은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맛. 맞아. 네. 근데 여긴 또 무광이에요. 이게 로마 숫자거든요. 저랑 오빠 생일이 숫자가 1이랑 2밖에 안 들어가요. 그 숫자로만 이렇게 된 팔찌를 제작했지요.
이렇게 입니다. 아, 이렇게 예뻐. 살짝 셔츠 아, 네, 살짝 예뻐. 보이게. 마지막으로 이 팔찌는 좀 약간 의미가 있는데 부케 받은 친구랑 축의금 받아준 친구한테 선물로 같이 줬어요. 그래서 아, 요거. 세 명이서 같이 네네네. 준 거야? 오.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제가 이걸 선물을 했는데 주얼리만 따로 파는 앱이 있거든요. 아몬즈. 아몬즈. 저 진짜 찐 광고 아니고 여기 아몬즈라는 여기 보면 딱 주얼리만 파는 쇼핑몰의 지그재그 같은 거. 아. 여기서 보고 주문을 했는데 양예나 씨가 착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실버 제품밖에 없네요. 오, 진짜 역시 실버파 끝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안녕. 안녕. 손 해주세요.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짤랑짤랑.